안녕하십니까. 25년 선생님 오춘봉기입니다. 2021년 4월 15일, 오늘 목요일이네요. 이렇게 송촌동에 우리 집 와있어요. 우리 집. 송촌동 먹자골목이죠. 여기 뭐 대패갈비, 삼겹살, 쪽쪽갈비, 동춘 뒷고기, 뭐 신대사식당, 통불 다 이렇게 먹자골목이에요. 먹자골목. 여기 와서 이렇게 메뉴 보면 오리 해신탕도 하고요. 뭐 오리고기. 예, 가정식 백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, 저희는 그냥 벌집 삼겹살 스탠다드를 시켰습니다. 이렇게. 여기 문어 해싱탕. 이거, 아이고, 얘네도 봐봐, 그냥. 예, 자빠 사냐? 일어나라, 이 자식들아. 애들이 자빠 사는 것 같아요. 예, 귀엽게 있습니다. 아주 꿈애들이. 예, 해싱탕을 입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, 예, 입장하겠습니다. 지금 간단히 벌집 삼겹살 굽고 있고, 좀 이렇게 벌집삼겹 구워서 그냥 이짝저짝 간단히 저녁자리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찬도 깔끔하게 나오고, 예, 야채도 깔끔하네요. 이거 뭐 삼겹이 그냥 삼겹이 아니라 벌집삼겹, 벌집. 이거 뭐 칼빵 다 들어가 있죠, 이렇게. 벌집삼겹에 소매간장 이렇게 먹고, 소매간장. 이렇게. 아, 이거 야채가 좀 특이하네, 그죠? 이러고 이렇게 봄나물하고 넣어서, 네, 깔끔하게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, 여기 잘 버리고 있고, 이거 버리면은 딱 소맥 한잔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저녁 만나는 데서, 네, 고마우신 거 저녁 때라는 건 행복한 일이죠. 이렇게 고기 익으면 이거 한점 싸가지고, 네, 소맥 한잔 할게요. 이렇게 고기 잘 익었어요. 벌집 삼겹이 그냥 막. 아이고, 기가 막히네. 이때깔이 돼야 이때깔. 그냥, 우리 뭐라고 하면, 이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. 삼겹살 이렇게 구워져야 이쁜 놈이에요, 이쁜 놈. 이쁜 놈 준비됐으면, 여기 보면 팽이버섯, 뭐, 이거, 양파, 뭐, 요렇게, 예? 버섯, 새송이 버섯. 이거는 뭐, 다 했어. 필요가 없잖아, 이게? 요거는 필요가 카드가 아니야. 아니, 뭐, 먹어야지. 한쌈딱 해서 한잔딱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상추하고 깻잎이 이렇게 싸서 또 저기 된장찌개. 아, 이게 된장찌개에 삼겹이 빠지면 안 돼요. 그냥 그 구중한 어머님 생각하잖아요. 구중한 된장찌개. 응? 된장찌개 딱 준비돼 있고. 아, 이거 한잔 세팅해서 소맥 한 잔. 야, 이건 새우탕. 야, 새우탕. 여기 민물 새우탕인데요. 예, 요즘 민물 새우탕은 제대로 하는 데도 없어. 근데 여기 우리 집 오면요, 하여간에 뭐 대전에서는 1등이야. 뭐 전국에 1등이라는 얘기는 못 해요. 대전에서는 1등. 대전에서는. 우리 향이, 민물새우 향이 아주 향긋해요. 예, 향긋합니다. 이렇게 민물새우탕도 준비됐고, 된장. 자, 선생님 소주 한잔 드릴게요. 나도 내일 일하니까 좀 먹어야 돼. 응? 그리고, 예. 아, 괜찮습니다. 소맥 딱 한잔 나오네요. 그냥 뭐 대충 하면 돼요. 한 쌈. 예. 네. 한쌈 싸가지고. 이거 지금 새우탕 좀 들리겠다나? 뭐요? 새우탕. 새우탕요? 고기 안 익었어. 호박 맛 살짝 저기. 호박? 오케이. 그냥? 쌈야채 넣고. 어떻게야? 한번 좀 팍팍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이렇게 한쌈 준비했어요. 벌집장에 선생님 고기 한점뭐 하시죠? 네, 이렇게 한쌈 고추가 하나 좀 간드러게 섭섭하네. 고추 하나 요 끄트머리 거, 네, 끄트머리 거 살짝 쌈장 찍어서 그러면 딱 풀세트. 네,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, 한잔 마시겠습니다. 여기는 송촌동 먹자골목에 있는 우리 집이에요, 우리 집. 그냥 우리 집 검색하면 나와요. 이때 와서, 그냥 꼭 삼겹살이 아니더라도, 오리 해신탕, 뭐, 오리 로스 주물럭, 닭 볶음탕, 뭐, 그냥 천지백발이에요, 그냥. 왜 상호가 우리 집이냐면, 그냥 우리 집처럼 편한 그런 느낌이야, 그냥. 오면,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, 그냥 편한 분위기. 그리고, 예, 여기 사모님의 손맛. 이런 느낌이니까, 예, 좋아. 입장.
어우. 야, 한 번 더 서빙하는 대신에 술값 깎아주면 돼. 아이스 브리타 이거 하나 더 추가했어요. 네? 네, 저는 이렇게 소맥 한잔 먹고 있고, 아유, 삼겹살 맛이 싱싱하게 좋네요. 저희도 여기 송촌동 오셔서 우리 집 오시면, 네, 이렇게 맛있게 뭐 삼겹살도, 벌집 삼겹살이나 아니면 해신탕, 네, 이런 거 해서 한잔 마시고, 오늘 저도 여기 남은 거에 간단하게 된장해서 한장으로 된장을 한번 마셔봐야죠. 된장찌개. 아, 깊네요.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송촌동 우리 집 와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. 하여간 2021년 오늘 4월 15일 목요일인데 다들 지금 코로나의 머리에서 다 어려울 시기죠. 서로 입마야트 마음 다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 우르겠습니다. 서로 화이팅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화이팅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열심히 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와 배려를 바라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25주년의 고충봉이었습니다. 쌈빵 안에 틀어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고충봉이었습니다. 틀어.